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노인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6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보다는 최소한의 돌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주소입니다.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원군들의 유세 전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은 각기 광주의 변화와 광주의 제도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보고 용의자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소식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검게 그을린 환자들이 끊임없이 실려나오면서 조용한 시골 병원이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구급차는 쉴 새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들을 급박하게 이송합니다. 장성군 3계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별관 2층 다용도실에서 시작된 불로 순식간에 2층 전체가 유독가스에 휩싸였습니다. 연기가 다 차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플라스만 비치면서 나와 빗따라 나와 그러고. 불은 6분 만에 진화됐지만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명과 불을 끄던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졌고 8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송된 환자들 가운데는 위독한 사람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324명 가운데 별관 2층 입원 환자는 34명으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제 거동자, 불편자가 많기 때문에 자력 대피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이 많습니다. 경찰은 병원 CCTV 분석을 통해 입원 환자 81살 김모 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형 인명피해를 낸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병원 환자의 방화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80대 환자는 그러나 자신은 불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인 오늘 새벽 0시 18분쯤 병원 복도에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불이 시작한 다용도실 3006호실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5분쯤 뒤 문을 나서는 다용도실 안쪽에 환한 불빛이 선명합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이 불빛이 뭔가 타고 있는 게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입원해 있는 81살 김모 씨. 김 씨는 화재 직후 대피했다 부상자로 분류돼 장성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3006호에 들어갈 때 징구류 비슷한 걸 들고 갔는데 예, 맞습니다. 예. 뇌졸중 환자로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불이 나기 직전 다용도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다용도실에 그럼 왜 들어가셨어요? 경찰은 김 씨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라이터를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또 김 씨가 뇌졸중 말고도 치매를 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불은 금방 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기도 하지만 유족들은 요양병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불은 6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상자는 2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곤이 잠든 밤 시간이었던 데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제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호흡과 맥박이 있으신 분부터 빨리 이송을 했습니다. 사망과 부상 원인은 대부분 연기 질식. 1층에 있던 환자 44명은 바로 탈출했지만 불이 난 2층에선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 34명 중 5명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피시킬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환자 78명을 담당하는 야간 근무자는 1, 2층에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 명씩인데 그나마 1층엔 당시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 손발에 묶였던 흔적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그 팔목에 묶여져 있는 시신자의 사진을 가량 저희가 찍어놓고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심폐소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심폐소생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갔다가 내부로 어떻게 옮깁니까? 그것을 환자 많은 숫자를. 경찰은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1분 1초가 다급한 환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대부분이 환자 치료보다는 단순한 돌봄 기능만 하고 있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색이 병원이지만 이렇다 할 응급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구조 구급 수준의 처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인근 14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신 점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 난 병원은 올해로 문을 연 지 7년이 된 요양 전문 병원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서 최소한의 돌봄 기능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설립이 쉽고 의료 인력 기준도 느슨하다 보니 광주 전남에는 이런 병원이 10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크게 늘면서 무리한 환자 유치와 병원 간 출혈 경쟁, 부실한 환자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좁은 병실에다 적은 의료 인력으로 병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가운데 환자 치료나 시설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요양병원은 늘상 재난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잇따른 참사의 와중에서도 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광주시장 후보들은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전략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께 자신있게 추천한 후보를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광주시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윤장현 후보는 시민을 믿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주의 변화 기대 주신 만큼 저 윤장현이 오로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단일화 바람머리를 계속했습니다. 이용섭 선대위원장과 함께 합동 유세를 시작한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는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다가옵니다. 6.4 지방선거 밀실 낙하산 야합공천한 후보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철수는 철수할 거 아닙니까? 이용섭 선대위원장도 강 후보는 치켜세우고 윤 후보는 깎아내렸습니다. 강문태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 재도약하시겠습니까? 윤장현을 뽑아서 식물강주로 가시겠습니까? 양강 후보들이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지지세 확산에 나선 가운데 이용섭 전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해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해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정재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광주 송정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열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도 새누리당의 마음을 여는 등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양형일 후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대 교수 출신인 양형일 후보는 40대의 대학 총장을 지낸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선 광주 동구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후에도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 후보를 교육자보다는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양 후보는 이런 점이 교육감 후보로서 흠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이 선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기능은 이제는 정치적 역량 없이는 제대로 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와 관련해 양 후보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에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 안팎의 유해 환경을 정비하고 교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선 교실 수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양 후보의 생각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가장 가깝게 지식을 교류하고 인격을 탐구하는 장이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험을 교육 재정을 늘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공익 광고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조선대 장미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국내 공익광고 33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300여 점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고 칸누와 뉴욕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외국의 우수 공익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 선수들이 금메달 20개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은 수영과 배구 등에서 금메달 20개를 획득하고 은메달 21개, 동메달 29개를 땄습니다.